미국과 일본의 대만 동쪽 압박작전에 맞서 최근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산둥 중국 항모가 오늘 새벽부터 함재기 이착함 훈련 일정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통합 망료 간부에 따르면 산둥 항모는 오전 7시부터 오키나와 남쪽 460km 해상에서 전단 소속 미사일 구축함 등과 함께 전투기 헬기 발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지점은 그간 북한에서 정찰 위성이 통과하거나 2단 로켓이 낙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점 부근이어서 위성 3차 발사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